네, 오늘 영상이 좀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요약 정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만든 것들이나 사용하는 방법 등 이런 자세한 것들은 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버니나 자수제봉틀 대표 2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니나에서 준비해주신 제리 옷장 구독자 분들을 위한 헐 대박 사은품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자수제봉틀이라는 거는 자수만 놓는 재봉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일반 재봉틀은 이렇게 드럭드럭 박는 거고, 자수재봉틀은 자수를 예쁘게 놓는 재봉틀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수재봉틀이라는 거는 일반 재봉틀입니다. 일반 제가 사용하는 그런 재봉틀인데, 거기에 플러스 자수도 함께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진 게 바로 자수재봉틀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재봉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네트 B79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버니나 B570입니다. 버니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오랜 전통의 스위스 명품 재봉틀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 보급형으로 이제 버네트 라인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버네트는 보급형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버니나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 기계가 달려 나온 것이 이 B79가 유일합니다. Only one. 그러니까 버네트 라인에서는 유일한 자수 재봉틀이면서 가장 상위 제품이죠.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가격으로 버니나에서 자수 재봉틀을 찾는다?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얘는 가성비가 좋은 자수재봉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버네트만의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또 하나하나 천천히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요. 버니나 B570 퀼터스 에디션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제품은 일반 재봉 플러스 자수 플러스 퀼트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적함대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재봉틀을 집에다 하나 그냥 떡하니 가져다 놓으면 옷을 만들어도 너무 훌륭하고 자수를 놔서 가방을 만들어도 진짜 예쁜데 나중에는 퀼팅도 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왜 그렇잖아요. 취미생활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해가고 그래서 또 갖고 싶은 장비의 사양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나중을 위해서 다 되는 그런 재봉틀을 사야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재봉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니나 B480 재봉틀이 있잖아요. 그게 자수기계랑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짝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자수 기계라는 거는, 자수 재봉틀이라는 거는 왜 비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수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수가 무언지를 결정하고요. 그 자수를 놓기 위해서 어떤 색상의 실이 필요할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틀에 끼웁니다. 그 후프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자수를 놓기 위해서 그걸 딱 끼워서 팽팽하게 당겨준다. 그리고 끼워준다. 거기까지 하면 끝. 그 이후에는요. 그냥 자수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옷 만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 재봉틀의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게 버니나 B570의 스펙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버네트 B79의 스펙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 싶은 거는 최대 속도입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일반 재봉을 할때 최대 속도가 둘 다 똑같이 1000 스티치로 나와 있을까? 1분에 1000 바늘땀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둘 다 상당히 빨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칸에 보면 자수를 넣을 때 최대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가 나와 있어요. 근데 버니나 같은 경우에는 1000으로 되어 있고요. 버네트는 850,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최대 바늘땀의 폭이요. 9mm, 7mm, 이것도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최대 바늘땀의 크기는 6mm, 5mm,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늘땀이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길게 움직일 수 있다면 더 다양한 스티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어드저스터블 니들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늘의 위치가 몇 가지로 변환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11가지, 15가지. 여기서는 버네트가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스티치 패턴, 알파벳을 포함한 스티치 패턴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버니나는 1450개, 버네트는 500개. 요거 좀 많이 차이 나죠? 데코레이티브 스티치는 장식 스티치, 예쁜 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스티치의 종류인데요. 버니나가 450개, 버네트는 133개. 버튼홀 아일렛을 포함한 그 단축 구멍의 개수입니다. 단축 구멍의 개수는 버네트가 17개로 하나 더 많고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할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버니나 같은 경우에는 15.7인치, 5.9인치. 근데 얘는 버네트는 이제 10인치, 6인치로 한 부분에서 5인치 가량이 더 작은 걸로 나와 있죠. 아무래도 자수의 크기가 더 많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큰 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러면서 버니나가 더큰 범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이거는 바늘이 0점에 있을 때 바늘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소잉 스페이스, 그러니까 바느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게 넓을수록 항상 우리가 바느질 할때더 쉽고 특히 자수를 놓을 때도 더 쉽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스페이스는 버네트가 0.5인치 더 큽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실 버네트가 약간 더큰 것처럼 느껴져요. 자수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소잉 패턴의 개수는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봉틀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지금 요 개수는 자수의 패턴, 자수 디자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버니나는 250개, 버네트는 208개,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로 할수 있는 알파벳의 개수인데요. 요거는 동일하지만 두개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건 한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예전에는 한글이 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글이 되는 자수 재봉틀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버니나와 버네트 자수 기계는 한글이 되는데 그냥 일반 무슨 고딕체예요, 굴림체예요, 바탕체예요 이런 기본적인 그런 글자로 한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를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예쁜 폰트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쁜 폰트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내 이름 이렇게 제리오짱 이렇게 새기고 싶은데 영어로 쓰는 건 별로 의미 없잖아요. 한글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예쁜 폰트를 적용을 할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두 재봉틀 모두, 예쁜 폰트 내가 컴퓨터에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활용 가능하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컬러 터치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요. 요게, 몇 인치, 4.3인치, 5인치,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하지만 버네트가 약간 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 서잉 라이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버니나가 조금 더확 밝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또 노안이 와가지고 어두침침한 거좀안 좋아하는데 버니나가 훨씬 더 이렇게 싹 밝게 그 작업 영역을 비춰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거든요. 후크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마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하는데요. 버니나 같은 경우에는 버니나 후크라고 해서 밑으로 수직 가마로 되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요. 버네트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좋게 보급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평 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재봉틀의 스펙을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스펙을 보면은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달 동안 두 개의 재봉틀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가장 크게 느껴진 차이점은 뭐가 있었냐면 자수에서 재봉틀로 넘어갈 때에 얼마나 쉽고 빠르게 옮길 수 있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수를 막 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접어서 재봉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버니나 같은 경우에는 딱한 가지만 뭐 톱니바퀴를 뭐 빼세요, 뭐 내리세요, 그한 가지만 바꾸면 다른 거는 자동으로 싹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쉽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 버네트 같은 경우에는 북알이 들어있는 이 북집이 말이죠 수평 가마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북집이 재봉을 할 때하고 자수를 넣을 때하고 서로 다르게 생긴 북집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수를 할 때는 뭐 이런 북집을 끼우세요. 재봉을 할 때는 이런 북집을 끼우세요. 두 가지 다 줍니다. 그러면 내가 재봉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북집을 갈아 끼우는 게 너무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그거를 갈아 끼울 때 나사를 돌려서 그 밑에 위에 그 판을, 침판을 열어서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버니나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끼우거나 뭐 돌리거나 이럴 필요 없이 손으로 왜꾹 눌러서 침판이 탁 빠지게 원터치로 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너무 수월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거에 비했을 때 버네트가, 아쉽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의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사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재봉틀이니까 나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버네트가 나쁘지 않다. 버니나 코리아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빅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정말 역대급 굉장히 큰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이 올라가면서부터 한달 동안 이어질 건데요. 일단 버네트 라인하고 버니나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버네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버네트는 36색 그 자수실 세트가 갑니다. 그리고 이 자수를 놓을 때꼭 필요한 이제 심지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떼어내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수용성이라고 해서 물로 싹 세탁하면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심지들을 같이 넣어드린다고 하고요. 버니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사은품 플러스 자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 자수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150만 원 상당의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이벤트에 그 15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같이 사은품에 넣어드린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자수 기계만 나는 사용을 할 거예요. 자수를 놓고 지갑을 만들고 뭐 옷에다가 자수를 놓고 난요 정도만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네트 사은품만 해도 충분하실 텐데 만약에 저처럼 나는 컴퓨터를 잘 사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컴퓨터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나만의 뭔가를 막 이렇게 자수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프로그램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 끝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냥 끝. 네, 그래서 역대급 이벤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될 건데요. 이
자수 제목 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이런 사은품 꼭 이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 가능한 PNG 파일을 다운을 받거나 또는 만들거나 해서 프로그램으로 부르면 바로 자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귀여운 고양이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색상도 단순하고 실만 갈아 끼워주면 돼서 알아서 자수를 넣으니까 아주 편하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오래된 쿠션 커버에다가 한번 꾸며봤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서 이 고양이 자수 파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생각입니다. 이 소품 같은 데 작은 데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겠죠. 번째는 꽃무늬 자수인데요. 이것도 사용 가능한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일러스트에서 PNG 파일로 만들었고요. 이걸 다시 자수 프로그램으로 불러서 자수 파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 자수 프로그램은 PNG뿐만 아니라 JPG 파일도 그렇고 그림 파일은 거의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색이 너무 복잡하면 자수를 놓을 때 힘이 드니까 색상이나 또 이상한 선은 없는지 선 같은 거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꽃들을 오래전에 만들어서 3년 이상 들고 다니는 청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수를 놓기로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 별 기대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방은 앞으로 한 3년은 거뜬히 더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물론 가방을 만들기 전에 원단에다가 자수를 놓고 그 다음에 가방을 만든다면 더 완성도가 있겠죠. 이 꽃파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작업에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일러스트라는 파일을 켰는데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 이게 AI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 얘가 그대로 만들어 준단 말이죠. 다양한 색상을 가진 작은 새가 날개를 펴 날아가는 모습. 이렇게 해볼까요?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그림을 얘가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한세 가지 정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걸 잡고 수정수정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요거는 좀 부리가 너무 길고, 요거는 약간 다리가 이상한데?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를 결정할게요. 요거를, 저장할 때, 저쪽에서 부를 때, 뭐, JPG로 해도 되고, PNG로 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배경이, 다 자수가 놓여지면 안 되니까 배경 없이 하려면 PNG로 네. 여깄다. 새 요거. 네. 얘를 열어줄게요. 그럼 엄청 커요. 얘를 사이즈가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있는데 요선 안에서 자수가 가능하다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좀.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그림일 뿐인데 나는 요거를 이제 자수로 바꿀 거야. 그죠? 오토 디지타이즈로 가서 얘를 클릭하면은 여러 개가 이제 딤이 됐던 이 메뉴들이 다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얘네들 중에서 프리페어 빈맵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비트맵이라는 그 이제 색상으로 얘가 쫙 나와주는 건데 넘버 오브 컬러스가 78이에요. 그러면 78 색상의 실이 저한테 있어야지 이만큼을 지금 묘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36색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얘를 조금 낮춰주는 거죠. 칼라가 조금 덜 들게. 어쨌든 너무 낮춰져가지고 얘는 지금 13가지로 요렇게 표현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25. 25개 정도면은 괜찮네. 그죠? 요 정도 표현하면 난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정도의 색깔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로 다시 가서 이 프리페어 비트맵 했잖아요. 요거 밑에 오토 디지타이즈가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상을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여기를 채워 줄 거다.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세팅필로 되어 있는데 요거 그대로 냅두고 오케이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일단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얘를 이제 아까처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까처럼 이제 익스포트 머신 파일로 하는 거예요. 머신에 맞는 파일로 EXP 파일로 만들어라. 여기 EXP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색상이 엄청 많으니까 그냥 하기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작업할 때.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프리뷰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색상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색상표에 똑같은 색상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를 보면서 내가 가진 색에서 참고를 하면 훨씬 좋겠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힘이 없고 좀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자수를 해서 넣어서 좀 새우처럼 입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옷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요런 데 앞부분 요 정도 요 앞부분 요겐 주머니가 있으니까 요 정도 아니면은 뒤에 여기가 좀 널찍하니 여기다가 해도 될것 같죠.